카카오페이의 올 3분기 영업 손실이 97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습니다. 매출액은 1,4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% 증가했지만 순손실은 47억 원으로 적자 폭이 늘었습니다. 카카오페이 측은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3개 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또 뒤속되는 거시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용자 중심 서비스를 통해 견조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.